부천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초행길이기 때문에 한 지금 2시간 일찍 나왔어. 주차가 어떻게 될지도 좀 막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물이 들어가고 막히네. 가는 길에 커피를 하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2,000원. 지금 동전이 또 엄청 많거든? 이걸 탈탈 털어서 커피를 사서 가도록 하겠어.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어. 이어서 21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온라인 모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하는데 또 막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조용히 기다려주시다가 내려서 봐주시더라고. 진짜 천사야 천사. 너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되는구나. 4시 정각부터 오늘 취업 진로 토크 콘서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려주신 오늘 취업 진로 토크 콘서트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 정돈 후에 앉아주시고요.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 모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지원 사업,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릴레이 체험 프로그램 취업 진로 토크 콘서트, 취업 진로 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 65년 이상 근무하시고요. 현재 코코리아 대표님과 유튜브에서 면접이나 취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많은 취업 준비 계획과 문화를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영상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때 대표님 만났더라면 실시간이 오랫동안 작은 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이랑 어떤 일맥상통하는 또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부천대학교 취창업처분들 남성 멘토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천대학교 학생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꽃길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왔고 즐거운 퇴근길. 왜 이렇게 막혀? 너무 막히는데?
나도 오늘 정말 좋은 기운을 얻고 가서 기분이 좋아. 자, 그럼 오늘의 노래를 틀고 힘이 없어. 잠도 이렇게 세팅했는데 너무 예의 없이 따랐네. 와, 출연했던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보도록 하겠어. 안녕.